네, 시오의 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 최성민의 빅샷을 진행을 하면서요, 앵커로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을 굉장히 중립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 그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아 이거는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것들을 가끔씩 넌지시 얘기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과거에 뭐 한 달 좀 두 달 정도 됐나요? 뭐 현대차에 대해서도 제가 현대차는 사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한 적이 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주목받는 상장 기업들의 대표를 좀 모셔서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제 기업의 성장 동력과 비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는데요. 오늘 출연하실 기업은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윤선일 사업개발 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그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종목을 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왜냐하면 첫째는 AI 관련주고요. 둘째는 알테오존 같은 플랫폼 관련주입니다. 셋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총을 확인하셔도 될 것 같지만 시총이 비교적 좀 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업사이드가 좀 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방송 좀 유심히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먼저 우리 그 윤선일 이사님 예.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듣게 소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원래 그 의사 자격증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의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어려운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예, 쉬운 말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회사, 감사합니다. 네. 그 회사가 2009년에 그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초기에는 이게 슈퍼컴퓨터 연구라든지 요거를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에 주력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약 한 5년쯤 전부터 제약 바이오 R&D에 역량을 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 의약품과 케미컬 의약품의 AI를 통한 도출 그리고 바이오 마크 탐색이라든지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병원에 제공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벌써 어렵습니다. 벌써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AI 플랫폼을 그렇습니다.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 사업이 그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귀사는 AI 플랫폼을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데 다른 신약 개발하는 회사랑 그럼 어떤 점이 틀리다는 겁니까? 그 일단 그 이야기를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이 혁신 신약의 개발에는 그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것을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이 R&D 그 생산성이 그 상당히 그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형 그 다국적 제약 회사들이든 뭐 중소형 그 바이오텍들이든 그 R&D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들, 시간과 비용을 갖다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학습을 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예측 결과를 토대로 그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성공 확률을 갖다가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좀 특별히 갖냐면요. 시장에서는 이 바이오 플랫폼을 가지고 AI 플랫폼을 가지고 지금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워낙에 성장성이 좋다고 하시는 전문가들이 계셔서 지금 회사는 신테카 바이오가 아니라 신이테칸 신이테칸 바이오 이렇게 지금 소문이 막 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이 뭐 불과 얼마나 됩니까? 제가 외우지를 못하는데 뭐 1,500억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그 한 한두어 달 전의 그 상황이고. 그 요 최근에는 조금 주가가 조금 올라서 지금 그 3,000억 중반대. 죄송합니다. 정도. 한 3,800억 그렇습니다. 정도 되는데. 제가 실수했네요. 3,8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그 항암 백신 이런 알고리즘도 만드십니까? 그 저희가 그 개발을 하고 있는 영역이 그 바이오 의약품과 관련된 부분과 그 이 합성 의약품과 관련된 두 부분으로 일단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바이오 의약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저희가 네오스캔이라고 하는 신생항원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것을 그 세포 치료제라든지 항암 백신 그리고 세포 사멸성 바이러스 개발사들과 공동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동 개발을 갖다가 하고 있는 회사들을 탐색하고 협상 중이고, 합성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그 딥매처라고 하는 그 3차원 그 화학 구조 예측 알고리즘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 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물질 도출을 하거나 네네. 그 다른 제약회사나 바이오텍들과 협력을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예, 그 예. 유나이티드 제약 그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흡입형 예, 예. 그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시장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유나이티드 예. 제약 보시면은 뭐 한 예, 한 3개월에 한 237% 상승했고 예, 예,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지금 신테카 바이오, 신이테칸 바이오 회사도 신이테칸 바이오 회사도 코로나 치료제 이 흡입형 지금 개발 중이시라고요? 예, 그 개발의 사례가 그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딥매처의 네. 그 실제 네.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저희가 그런데 이게 약물 재창출로서 네네. 그 기존에 그 승인받은 의약품들 중에서 네. 유효성을 보이는 것을 네네. 저희가 탐색을 한 것이거든요. 아하. 그렇게 해서 뭐 저희가 네? 이 세포 실험 결과라든지 네네. 그 동물 실험 결과에서 네네. 뭐 괜찮은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랜데스비르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그 저희가 세포 실험 결과에서는 거의 네. 유사한 정도의 결과였는데. 네네. 그 동물 실험에서는 그 렘데시비르의 폐병변 치유율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것들이 그 한 40% 중반대 정도쯤 나온 걸로 확인이 되는데 네. 저희가 그 했을 때는 한 90%대 정도까지는 나왔었습니다. 그럼 렘데시비르의 예. 두 배나 되는 효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결과네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렘데시비르보다 두 배나 높은 효능 동물 실험을 했을 때 하는 약물 재창출을 하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예. 약물들을 다 AI 플랫폼으로 조사를 했더니 그렇습니다. 예, 한 두세 예. 종류의 약물을 개발을 했다. 예, 뭐, 그렇게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 AI 플랫폼이 저는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비즈니스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누구나 할 수 없는 것 같고 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유망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 예. 세계 시장 규모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주 큰 규모입니까? 아니면 좀 니치 마켓입니까? 이게 최근 한 5년 정도 사이에 이게 되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 AI 기반 신약 개발 회사들을 모니터링하는 매체가 있었는데 네. 한 반년 전 기준으로는 이 전 세계적으로 한 100여 개 넘는 회사들이 사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네. 몇 곳은 그중에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넘은 비상장 기준으로 기업 가치가 네. 1조 원을 넘은 케이스들도 몇 곳이 탄생하기도 했고 네. 해외 그런,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습니다. 네.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 파악을 하기로는 한 10곳 정도쯤 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그 상장사 중에는 그 최초고 이게 상장은 저희가 그 세계 최초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 16일에 그 한미 사이언스하고요. 예, 예, 무슨 예. 어떤 계약을 하셔서 화제가 됐는데 그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아, 사실 이게 계약이 아니고 네. MOU를 체결을 한 MOU, 것인데. 예. 계약과 그, 유사한 거네요. 그렇죠? 계약 협의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그렇습니다. 것이죠? 예. 이게 좀 전에 그 이야기를 해 주셨던 그 치료제 그 흡입 제형의 그 후속 개발과 그 생산과 관련해서 아, 코로나 치료제 흡입형으로 그렇습니다. 아, 예.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것들입니까?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흡입 제형 자체의 개발은 저희가 네. 큐젠 바이오텍이라는 회사하고 네. 그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그 생산 공정 개발이라든지 그 후속 개발을 갖다 하는 데서는 아무래도 그 한미 사이언스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네.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해서 협업과 관련된 제안을 해서 뭐 그쪽에서 받아들여준 뭐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은 협업을 해서 이 예. 코로나 흡입형 치료제를 개발의 가능성을 회사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사실 저희야 뭐 일단 성공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확신을 가지고. 물론 이게 그 신약의 네. 개발에 비해서는 그래도 네. 그 알려진 데이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적용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큰 허들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예.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아, 예. 적용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예. 뭐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신테카 바이오가 지금 그 소위 시장에서 신이테켄 바이오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 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그 이사님 입으로 말씀하시기 좀 민망하게 하시지만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또 홍보하는 기회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뭐 사실 그 신이 택한 바이오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저희 사장님께서 많이 하셨던 말씀이기는 한데 네, 네. 그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뭐 기술적으로 그 상당히 그 허들이 높은 두 영역이 그 함께 그 합쳐졌다 뭐 이런 부분에서 이게 좀 그 좀 주목을 받는 영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요. 그 신테카 바이오가 앞으로 가고자 할 길, 그 다음에 혹시 가능하시면 앞으로 이제 이런 좋은 뉴스들이 좀 있을 것이고 이런 개발 계획들이 있을 거니까 예, 주주 여러분들한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아달라. 그러면 이제 회사가 주주 여러분들한테 주가로서 화답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예, 좀 뭐 예. 몇 가지 좋은 뉴스를 조금 뭐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일단. 뭐 사실 그 바이오텍 섹터에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 대부분은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저희가 그 재무적인 실적을 지금 당장 그 약속을 해 드릴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R&D 그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그 대부분 장기간의 그 투자가 필요하고 그 인력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그 생기는 그 특허의 출원이라든지 그 개발 도상에서 저희가 그 성실하게 그 주주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리턴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전망한다는 걸 성실하게 보고 드리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 신테카 바이오, 예, 신이테칸 바이오의 그 우리 윤선일 사업개발 이사님 예,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또 다음에 혹시 좋은 뉴스가 있으시면 한 번 더 출연하셔서요. 이런 뉴스가 있고 이것이 우리 회사의 어떤 밸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기회가 되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